네, 글로벌 뉴스 네 가지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인사들의 발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한 대학교 강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새롭지만 관련 이슈는 전혀 새롭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혁신의 혜택을 누리긴 했지만은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도 직면한 바 있다라면서 디지털 자산이 가지고 올 위험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측에서는 포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부족에 따라서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2022년도가 시작이 됐을 때 포드는 필요한 부품의 3분의 1 정도를 갖추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후부터 부품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했다라면서 수익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2년은 포드에게 굉장히 힘든 해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포드의 주가는 이번 해 들어서만 벌써 25%가 넘게 빠졌고요. 이렇게 좋은 장에서도 포드의 주가는 오히려 3%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이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 측에서 HP의 지분을 11.4%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서류에 따르면 HP 주식을 1억 2,100만 주를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HP 측에서는 워렌 버핏은 굉장히 존경받는 투자자다라면서 환영한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HP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은 증가 하는 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PC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25% 넘게 증가하면서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P의 주가는 간밤 증시에서 무려 14%가 넘게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현재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로데오 행사가 드디어 오늘 개최가 됩니다. 이 사이버 로데오라는 행사는요, 미국의 오스틴 공장의 오픈 행사인데요. 이 현지 시간 9시부터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생중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오스틴 공장에서 처음으로 생산되는 제품은 모델 Y라고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럭도 생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현재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간밤 증시에서 1%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